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시험성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이라서 그런지 마음도 선물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물이 되어서 한번 날아볼까요? 오늘 제 55강 신앙성 컨셉 잡기 실제 시작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신앙성이 되려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감정으로, 감성으로 표현했을 때 소리의 톤도 달라지고 개성 있는 신앙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식을 찾는 방법, 오늘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보면 그 시 속에서 저의 경험의 조각을 찾고 그 경험의 조각의 색깔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감정을 불러오죠. 그러면 저의 소리가 바뀌고 저만의 개성 있는 신앙송이 됩니다. 시인의 감성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감성을 공부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장면에 그 경험이 저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을, 저의 감정의 조각을 입힙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추억을 소환하는 소리, 그리운 소리, 별 해는 밤입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옥수수를 먹으면서 여름밤에 별을 본 그 추억을 소환하겠습니다. 그리움의 소리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네, 저희 시골 경상북도 김천 봉계 그 하늘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화상입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저는 애비는 종이 아니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공연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애비는 종이었다를 세 번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이 아니야.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세 번을 더 크게 점점 점층시켜서 외쳤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넋두리 하는 소리입니다. 황세연 시인의 어머니의 강입니다. 제 자식이 아팠을 때에 느낌을 소환했습니다. 새끼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어미는 핏줄에 구멍이 난다. 감정을 너무 슬프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참으면서 넋두리처럼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보통의 소리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를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꽃길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온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네, 보통 소리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엄마를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너 잘 살고 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시는 감성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저는 이렇게 삶의 조각에서 묻어나는 향기, 그 느낌, 정서, 그 기분, 이런 것에 충실하게 감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셉으로 잡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송은 나의 것이니까요. 윤동주, 유자효, 황세연, 이혜인, 신혜씨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송은 저 정영희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으로 신앙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별 해는 밤에 신앙송은 정영희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개성 있는 컨셉을 잡는 방법의 실제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5월 사랑과 감사의 달, 여러분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선물로 날아다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